개체 차이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. 틀이 달라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안녕하세요,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지폼러너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들이고, 뭐 이지폼러너 그때 샌드 리뷰하면서 리뷰를 했기 때문에 문그레이 컬러 달라진 거 말고는 리뷰할 게 있겠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, 저도 뭐 특별히 뭐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아서 리뷰를 안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, 두 제품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. 두 제품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독자분들이 좀 알고 앞으로 나오는 이지 제품들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카네가 이 제품 홈런어는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다 미국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샌드 제품은 메이드 인 US이고 지금 이 문그레이 같은 경우는 차이나입니다. 그 이 제품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틀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뭐 본드나 뭐 박음질을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틀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, 개체 차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입구 쪽이 발 들어가는 부분이 문그레이가 훨씬 넓습니다. 그리고 샌드가 좁은데 이게 그 미세한 차이 정도가 아니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개체 차이라기보다는 틀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샌드 리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제품 러너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샌드 제품이 둥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만져보면은 약간 평평하고 들어간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돌출됐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데, 지금 이 문그레이 제품 똑같은 부분을 만져보면은 약간 볼록하고 약간 두툼한 느낌입니다. 샌드에 비해서. 표면을 보면은 이 샌드 제품이 좀 더 거친 느낌입니다. 표면이 훨씬 더 거친 느낌이고, 이 구멍 같은데 이 부분의 마감이 문그레이 제품이 좀 더 깔끔한 느낌인데, 뭐 그거는 이제 뭐 개체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후에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는 작업일 것 같으니까 그거는 개체 차이일 것 같은데, 이 부분은 좀 리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한 부분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단색으로 된 제품이 있으면은 이 부분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. 지금 입체감이 분명히 이제 컬러감 때문일 것 같은데 샌드 제품보다는 없는 느낌입니다. 컬러감 때문에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이 부분 틀도 조금 달라진 느낌인데, 같이 놓고 보면은 샌드는 확실히 입체감이나 굴곡이 좀 뚜렷이 보이고요,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만약에 얘가 지금 1이 들어갔다면은 얘는 뭐 한 0.8, 0.7 그 정도 들어간 느낌입니다. 이 전체적으로 이 문양들이, 굴곡들이. 나중에 이거는 그 확실히 이제 중국에서 단색으로 된 제품 나오는 거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도 약간 좀 달라진 느낌이긴 합니다. 뭐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, 미국에서 제품을 먼저 만들었을 때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을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 때는 좀 보완하지 않았나, 좀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뭐 틀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. 틀이 약간씩 좀 다른 데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는데, 뭐 다른 이지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컬러가 다양하게 발매가 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미네랄 블루 같은 경우는 5월 29일로 해외 발매가 확정이 됐고요. 그리고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오크 컬러인데 7월에 발매 예정인 컬러입니다. 뭐 이 두 개 제품 말고도 다른 컬러들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폼러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. 사이즈 관련해서는 이 샌드 제품 리뷰할 때 자세히 리뷰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리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